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요, 이르면 다음 달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.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딸 문달 씨의 태국 이주에 깊이 관여한 정황, 그리고 의혹 제기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하고 수십 차례 연락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 더욱 고조되고 있다,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재명 대표는요,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, 그러니까 주말 이틀을 제외하고 연속 사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 네, 7개 사건 11개의 혐의로 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. 오늘 재판은 이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겁니다.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됐는데요. 이 대표는 어제 이 위증교사 재판 추석 때와 같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. 오늘 이 대표의 추석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. 이 재판 유난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재형 목사의 심의도 다시 열린데 어떻게 보십니까?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과연 또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 대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. 하지만 어제 재판에서는요, 검찰하고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이 아주 날카로웠다고 합니다. 네,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이 대표가 출석한 재판은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겁니다. 예, 참고로 이 대표가 이 위증교사 그 재판은요,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전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었고, 그 당시에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어제 재판에서는요, 이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 대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진 않았는데, 검찰이 채택된 이 증거들을 공개를 하고 또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에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. 먼저 검찰은요, 이 대표와 이 김모 전 성남시장 비서관 사이의 통화 녹취록, 그리고 각종 진술 조서, 판결문 등을 소개를 하면서 이 대표가 이 검사 사칭에 대한 성남시와 KBS 간 고소 취소 야합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. 이 대표 측 변호인은요, 이 검찰이 소개한 녹취록들은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면서 이렇게까지 짜깁기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이렇게 검찰하고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가니까요, 재판부는 결국 이 30분이나 되는 녹취록 전체를 재생해서 들어봤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,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. 네, 어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결심 공판일을 이번 달 30일로 확정했습니다.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.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측의 최종 구형에 이어 이 대표의 최후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또 결심 공판에 이어 10월 말 선고가 진행될 경우 2023년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겁니다. 참고로 이 위증교사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이재명 전 대표가 도왔다는 혐의인데요.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 관련해서 당시 공개됐던 녹취록 속의 이 대표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. 있는 대로 막 참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. 뭐 글쎄, 아니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. 사실은 안 나는데.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.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, 그러니까 뭐 예.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. 예, 예, 예. 어떤 취지로 그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. 네네. 내가 그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도 드릴게요. 예,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나는 예. 뭐 다른.